전체 산화물 연료전지 국산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계 최고 성능의 친환경 연료전지 국산화의 그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식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기념사, 그리고 MOU 체결 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죠. 전해질 그리고 분리판 또 질량 유량계를 국내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블룸 SK퓨얼셀 이 네 개사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이 국산 기술력과 노동력이 탑재된 세계 최고 성능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전 세계 발전소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국산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블룸에너지 쉐어린 무어 CMO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CMO 쉐어린 무어 블룸에너지 is here with us. Thank you.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룸 SK퓨얼셀 랜디 아후자 CEO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resence. Thank you. 네, 이외에도 많은 내외빈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님의 기념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정재훈 사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연료전지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원은 우리나라 전국을 U자형 벨트로 연료전지 발전소들을 쭉 추진하면서 수소융복합사업하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신 제품이고 또 효율적인 SOFC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이번에 돌파하기 위해서 SK, ENC, 그 다음에 우리 블룸에너지 또 실제 생산을 담당할 SK 블룸에너지 퓨얼셀이죠. 이 세 기관이 서로 잘 협조를 해주면 한수원도 또 한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료전지 발전을 추진하는 한국의 발전자에서나 민간회사에서도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해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 소재 분야에서 한국이 블룸에너지, SK에너지와 함께 조금 더 세계시장에 앞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윤회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진일보하는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정재훈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님을 모시고 기념사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경일 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에코플랜트의 박경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님,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창섭 이사장님, 그리고 블룸에너지에서 오신 샬린 몰 CMO님, 그리고 블룸 SK 퓨어셀의 랜디 아우자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가 발전용 연료전지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한수원을 비롯해서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과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지금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SK건설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SK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이름, 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수소경제 기반의 확보와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MOU 체결 행사 또한 SK 에코플랜트의 변화 의지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산업의 본질적인 성장을 위한 이번 MOU를 통해서 SK 에코플랜트는 한수원과 함께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가진 국내의 소부장 기업을 발굴하고 블룸 SK 퓨얼셀과 함께 발굴된 기업의 부품 기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블룸에너지 미국 본사에도 우리 기업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생발전의 모범 사례로 국내의 훌륭한 소부장 기업들과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서 국내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도 국산 연료전지를 수출하는 전쟁기지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 130여 개 국내 부품 제조사와 협업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국산화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이 탑재된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향상된 국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전 세계에 납품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자리에 저희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협력을 통해서 제조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시장 선점의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협력이 분명히 가능케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념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룸에너지 CMO 셰어린 무어님의 기념사인데요. 네, CMO 셰어린 무어, please share with us your remarks.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convey my many thanks to the members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 and the Korean Energy Agency, KEA. Mr. Jong Jae-hoon, as well as Mr. Park Hyung-il, we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monumental agreement that we are doing together. The initiative represents our concerted effort to assist Korea's transition to clean hydrogen-based economy by expediting the localization of Bloom Energy's solid oxide fuel cell. Korea has been moving at a remarkable speed across all sectors to achieve its carbon neutrality goals. The government led the way with the world's first hydrogen law. The private sector also joined forces and launched the Korean Hydrogen Business Summit. In this exciting and pivotal time of energy transition, Bloom Energy wishes to work in tandem with Korea's hydrogen economy roadmap and shift the hydrogen paradigm from gray to green. In April, Bloom Energy successfully deployed 100 kilowatts of SOFC powered solely by hydrogen in Ulsan, generating zero carbon on-site electricity. In July, Bloom Energy announced Korea's and Bloom's first combined heat and power CHP project in Donghae. Early this year, Bloom SK Fuel Cell began production of SOFCs in Korea.
This joint venture also plans to conduct a pilot project for the recently unveiled Bloom electrolyzer that produces green hydrogen with very high efficiency and therefore low cost. And with the signing of the MOU today, Bloom Energy reaffirms its commitment to promote the Korea's hydrogen ecosystem by accelerating the localization of the state-of-the-art SOFC supply chain. Under the terms of the MOU, we will search for and support loc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hat can supply essential parts of the system. In addition to enhancing the Korea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e MOU will pave the way for energy to overseas markets. Again, we are excited for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Korea's hydrogen economy and with SK Eco Plant and KHNP.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with all of our local partners. Thank you.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갈 블룸 에너지의 셰어린 무어 CMO님의 기념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peech. 자, 그럼 이제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국산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고 성능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국산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참여사들은 국내 전문 강소기업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부품을 제조하고 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외 부품 의존도가 상당히 컸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죠. 이제는 국산 기술력을 탑재해서 성능 향상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국내 강소기업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등의 국산화 유발 효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2021 탄소중립 엑스포,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국산 부품의 우수한 품질과 또 가격 경쟁력을 탑재한 국산 부품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블룸에너지 본사의 제품에도 활용될 때까지 한국수력 원자력 그리고 블룸에너지 SK 에코플랜트, 블룸 SK 퓨얼셀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호명되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님. 네,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K 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님. 그리고 블룸에너지 셰얼린 무어 CMO님. 그리고 블룸 SK 퓨얼셀 랜디 아후자 CEO님 무대 위 테이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국산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입니다. 자, 이제 MOU 문서에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sign the document and pass it to the counterpart. 사인을 하시고 문서는 옆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블룸 SK퓨얼셀이 네,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고요. 이제는 국산 기술력을 탑재한 향상된 성능의 연료전지를 다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날인한 문서를 들고 테이블 앞으로 잠시 이동을 하셔서 화면 앞쪽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with the document facing front, let us take a photo together. 네, 함께 하겠다는 그 첫 시작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먼저 네 분 기념 촬영 하시고 저희 한 번 더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뜻깊은 첫 걸음, 밝은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저희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기념 촬영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You may now return to your seats. 네, 2021 탄소중립 엑스포,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국산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D73번에 SK에코플랜트 부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방문하셔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실제 제품도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친환경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회를 이렇게 킨텍스에서 의미 있게 시작을 한 곳에서 갔습니다. 뭐든지 역시 저희 회사 모토가 즐겁게 일하자인데 역시 모든 일들은 즐겁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부 장관께서 상을 당하셔서 못 오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네, 같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수상을 받을 지역과 민간 부분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장을 수여하실 광역시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의 담당자님 올라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전남 신안군입니다. 네, 신안군 담당자님도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간 부분은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상장을 먼저 안 드리고 상패를 먼저 드리는 건가요? 아, 상장 있습니까? 네, 상장. 네. 잠시만요. 표창장 광주광역시 위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종료하여 왔으며 특히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산업부 장관 문승욱 대독. 네, 감사합니다. 네, 상패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네, 햇볕에 나가 확인하면 저 바람비가 돌아가거든요. 네, 네, 다음은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남 신안군입니다. 네. 네. 표창장 전남 전라남도 신안군 이와 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순욱 대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간 부분의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표창장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이와 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 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광주광역시 전남 신안군 태양과 바람 에너지 협동조합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상은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오늘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이 뜻깊은 축제의 날에 수상을 하신 단체와 개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 급격한 환경 변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지속가능발전, UN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같이 함께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귀한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또 전국에 또 지구촌으로 더욱 번져가는 귀한 출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할 지역은 광역은 경기도,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당진시, 그리고 민간 부분은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입니다. 네, 수상하실 분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 당진시,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네네, 담당자들은 올라와. 네네, 서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의 담당자분은 지금 안 오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경기도 말고 당진시 먼저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후원하여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 장관 한정혜 대독. 네, 상태는 똑같이 태양광 판넬입니다. 네,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기념 촬영 한 번만 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입니다. 네네, 상장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네, 내용은 같고요. 환경부 장관 한정 대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진시도 같이 기념사진 다 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펼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당진시와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조금 전에 인사 말을 하신 관계로 인사 말은 생략하고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할 지역은 순천시와 수원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네, 순천시는 오늘 참여를 못하셨고요. 수원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창장 민간 부문 수원 시민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위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한국 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상태는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상입니다. 시상은 김하경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정책협력 국장님께서 대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받을 지역은 고양시입니다. 네, 고양시 담당자분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대한민국 솔라리그 우수 기관 위 기관은 경기도 고양시, 위 기관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K솔라리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 황명선 대독. 네, 감사합니다. 네, 고양시 축하드립니다. 네, 상태는 똑같이 태양광 패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상입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상인데요. 시상은 신근정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상 지역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네네 수상자분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제3회 솔라리그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상태는 역시 태양광 패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시상은 오용석 대한민국 솔라리그 추진위원장께서 대리시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지역은 오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입니다. 네,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솔라리그 우수기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상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위 기관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K솔라리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이재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태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거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국 시민발전형조합 연합회장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이창수 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부분은 민감 부분인데요. 주식회사 DK에너지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담당자분은 네, 저기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 우수기관 주식회사 DK에너지. 이 기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업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시상입니다. 마지막은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입니다. 네, 김영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님께서 시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받을 곳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솔라리그 우수기관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 위 기관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용진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상하신 분과 시상하신 분들이 모두 함께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 시상식을 마무리하고 사례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패와 상장을 포장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왼쪽 편에 포장지, 보자기 포장지를 아주 예쁜 비단으로 된 보자기 포장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장과 상패를 잘 포장해서 지역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모두 다 잘 나오게 잘 서셨습니까? 네,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액션이라도 하나 할까요? 네, 태양광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태양광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리허설을 못해서 진행상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과 양해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시상식과 사례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 지방정부의 사례를 광주광역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한국에 있는 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민 참여를 통해서 태양광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 담당장님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에서 그린뉴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시고요. 우리 시의 그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을 부렸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합니다.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빛골로 불려져 있으며 굉장히 직달일사량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을 해서 1999년에 최초로 태양광을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시민들께서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 에너지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서기관 한 부를 파견받아서 우리 에너지 산업 과장으로 재임시키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좀 했고요. 에너지 산업과 인력도 보강되었으며 그린 뉴딜 팀이 신설되어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21일 우리 시장께서 이러한 그 의지를 모아서 비전 발표를 해서 대내외에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과 그리고 9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부지런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은 이제 금년도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가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시민께서 참여하지 않으시면은 헛구에 굳힐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이 2045년 탄소 중립 추진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산하에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에너지 위원회인데요. 에너지 위원회 산하에도 7개의 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이 발생을 하거나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어떤 이제 보급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그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이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에너지 관련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는요 우리 시가 이제 최근에 태양광을 보급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사례를 하나를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주도의 민간 협업 이뤄 시민 햇빛 발전소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시에는 이제 몇 개의 햇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햇빛 발전소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건설이 된 발전소가 이 발전소이고요. 이 발전소를 우리는 민간 협업 이뤄 발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이제 그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닦아 장소를 찾거나 또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민관이 협업을 했고요. 450명으로서 빛고시민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광주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4개 등의 옥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가장 저렴하게 제공을 했고요. 투자금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 4억 원의 투자비가 들었는데요. 공공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와 광주도시공사에서 50%를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0%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투자 수익의 80%를 다시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도시공사는 수익금의 일부를 아파트 공용요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을 한 사업으로서 금년 4월 달에 성공리에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이제 그 보급을 한 태양광 현황인데요. 18년까지는 149메가와트가 보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년 동안에 80메가와트를 더 보급을 했고요. 태양광 신규 용량을 보게 되면은 18년에 26메가와트 그리고 19년에 50메가와트 그리고 20년도에 38메가와트를 추가로 보급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예산도 2020년 기준으로 해서 9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640%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 중심의 햇빛 발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5메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계획이 있고요. 또 자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시민 중심이 된 시민 햇빛 발전소를 145개에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이제 내륙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그 축구장 500개 크기 정도의 그 태양광이 지금 보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일주하고 있는 47km 길이의 이순환도로에 도로시설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시설을 보급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은 태양광을 아무리 보급하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수용성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마을 곳곳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마을에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전환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센터 내에서 시민들께서 스스로 태양광 협동조합을 조성을 하시고요. 또 태양광을 마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다섯 개소에 에너지 전환 마을을 조성을 해서 전환센터를 조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10개소씩 늘려서 각 마을에 하나씩 이런 그 에너지 전환 마을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시는 힘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별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1, 2년에 걸쳐서 광주광역시 그리고 의회, 행정, 시민사회 모두가 같이 공부도 하고 탄소중립을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광으로 얻은 소득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안군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안군 담당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안군 에너지 정책 담당 장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신청을 한 계기는 주민들에게 이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공유제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상 풍력과 같이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태양광만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해상 풍력까지 같이 했는데 상을 줘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우리 개발이익 정책적으로는 개발이익 공유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해서 위치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은 최서남단의 목포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면적 65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22배이고요. 충청북도의 두 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3만 8천여 명으로 저희가 65세 인구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이제 저희 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시군보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비교 월등히 우월하다 보니까 태양광은 이제 염전에 폐염전에 1,100만 평에 3기가와트가 가능하고요. 간척지 염해농지에 3천만 평에 8기가와트 해서 총 11.3기가와트가 가능하고 해상 풍력은 동서로 150km, 남북으로 120km 해역을 갖고 있어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67기가와트가 가능하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46기가와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게 검토를 하면 9.6기가와트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총 10기가와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48.7기가와트의 20%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지금 현재 1.8기가와트가 허가가 나서 0.3기가와트가 가동 중에 있고 0.6기가와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0.9기가와트는 공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상 풍력은 지금 현재 8.2기가와트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4.1기가와트고 25년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3단계는 4.1기가와트고요. 지금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은 단일 지역으로는 최대 규모로 8.2기가와트인데요. 전남면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48조 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치를 40개하고 일자리 11만 7천 개를 창출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 등 개발 사업자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다 보니 지역 주민이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었고요. 관련 기술도 급속적으로 발전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군이 비교 우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에 대해서 우리 군은 2018년 8월 6일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을 해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수차례 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5일 신안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 주도로 이거를 하다 보면 구체화하기가 힘들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이제 조례로서 제정을 하게 됐고요. 발전 사업자에게는 이 공유제를 이제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무조건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발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감소 대응으로 해서 전입한 날 전입한 주민의 경우 수익 배분 시 만 30세 이하는 50%의 수익 권리를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 거리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감사원 감사를 이제 많이 1년 2개월 동안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상위 법령에 이행 근거가 없다고, 그리고 민간 기업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해서 1년 2개월간 집중 정책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행정 처분 없이 통보 사항으로 이제 결정되어서 지속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산악권이다 보니까 전력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전력망을 해소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이 3년 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이제 안자도 자라도 전체 주민에게 2,900여 명 되는데요. 1인당 개인별로 5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이제 차등 지급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유제를 실현하는 결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도 사업도에 170메가가 이제 준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500여 명에게 개인별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제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안자에 추가로 200메가가 되고 임자 중도에 각 100메가, 2023년에는 신이면에 200메가, 비금에 300메가 등 이제 저희가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 없는 전 국민 태양광 연금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해상풍력이 8.2기가가 완료가 되면 연간 약 3천억 원의 주민 수익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4만여 국민이 되는데요. 1인당 월 50만 원씩 주민 소득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48조 원이라는 사업비가 우리 군만 관련 사업을 다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남 산안권의 목포시, 영암군 등 일자리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되니까 지역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안자도와 자라도와 이렇게 태양광 개발 이익금을 주민과 나누게 되니까 그동안 많이 이렇게 반대하고 했던 분들, 그리고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배당금 지급으로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주민이 새로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공제 시스템을 개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안군의 이익공유 태양광 부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신안군에 다들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에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우수 사례입니다. 민간 부분에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마지막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담당자님 올라오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간단하게 저희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챔피언이 됐는지 좀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동네 협동조합은 2012년 사실은 1월부터 준비를 했고 12월 15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은 그 기후 위기 대응에 맞서서 에너지 전환을 좀 시도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 청사진을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 기반하에서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좀 수행을 해보자라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12월 15일 날 우리 동네가 창립을 했고요. 그 힘을 모아서 창립한 날 1호기 추진위원회, 백인 추진위원회가 같이 출범을 합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저희 주요한 연역을 좀 정리해봤고요. 2011년 3월 그 동일본 대지진의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준비를 좀 해봤고요. 2012년에 1주년, 그러니까 후쿠시마 폭발의 1년을 좀 기념해서 추념해서 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힘을 좀 동력을 만들어서 창립을 준비했고 12월 15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년 만에 1호기를 1호기를 설치를 했고 이어서 그 다음에 2호기, 그 다음에 주에서 그 다음에 또 3호기 이렇게 쭉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잠깐 그 소강 상태, 좀 정체 상태에 머물다가 다시 2020년, 2019년부터 조합원들의 좀 결의를 다시 다지는 작업을 해서 제도화하게 성공을 합니다. 해서 2020년에 4호기까지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 협동조합은 시민 참여형 도시형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서 이 우리 동네를 건강한 지역으로 만들고 햇빛 발전을 설치해서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매년 100kW씩 설비 용량을 좀 만들어서 기후 위기 대응과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좀 기여해 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창립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가운데 이 4호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실적은 설비 용량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창출된 그런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기는 말씀드렸듯이 2013년 6월에 설치를 했고요. 사실은 용량은 20여 킬로와트로 매우 작습니다. 작지만은 이 20여 킬로와트가 만들어낸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012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백인 추진위원회가 창립하기 이전부터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학교 이 1호기가 삼각산 고등학교라는 옥상에 설치가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학교 옥상에 옥상을 연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비 용량은 작지만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이후로 여러 학교들이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공무원들, 학교 교직원, 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 많은 힘들을 보태서 여기에 창립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 모습 그리고 설명회, 토론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노력들이 모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기가 건립된 이후에 이렇게 1호기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특히나 학교에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걸 계기로 그 서울시 교육청의 성북지청의 진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된 이런 큰 성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햇빛 발전, 소규모 햇빛 발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호기에 세워진 조합원들은 총 230여 명으로 여기에 출자를 해서 그 출자금이 1호기의 공사비를 넘기는
이런 큰 그 사례를 만들었고 연이어서 2호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1호기에서 곧바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 신문 방송 많이 방송 방영이 돼서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 힘으로 2호기의 조합원들이 많이 또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한신대학교에 2호기를 세우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토는 그린 캠퍼스라는 모토를 가지고 학교 측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자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또 한신대에 2호기를 세우게 됐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도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두 배 그래서 우리가 1호기에서 모은 그런 힘들을 가지고 50kW 정도에 해당하는 그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일단 사진 중심을 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관심도도 이렇게 높았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3호기까지 추진을 하는 과정이고요. 3호기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흡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출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콜라보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역의 이제 풀뿌리 단체들과 그다음에 뭐 공무원 노조들, 어린이방 어린이들 이렇게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들, 작은 언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기, 이게 2020년 실적으로 이제 좀 큰 의미를 갖습니다. 99.6kW의 설비 용량으로 기존의 7년 동안 3기에 해당해서 99.43 설비 증가율로 우리 동네 협동조합의 제도약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호기를 세운 조합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준공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소규모로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4호기에 지금 설치된 510명의 조합원들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사 중에 그 공사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동네 협동조합이 갖는 기후변화 대응 감축 효과는 2020년도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63톤으로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 발에 충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탄소 온실가스 감축액이 327톤으로 지금 꾸준히 조금씩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 가치 창출 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서 소규모 태양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개인 사업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연합회 중심으로 협동조합 연대 활동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출자나 학교 시민 교육 이런 부분에도 많은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거는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에 그 산 동네에 좀 위치해서 여기가 냉난방 시설이 이제 가스로 하는 게 좀 불가능해서 전기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2.25kW지만 어쨌든 지역 아동센터에 햇빛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공공시설 또는 공공지역, 공공기관 중심으로 2019년부터 부지조사를 좀 협동조합 연대활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서 2020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전체 25개 구를 한번 쭉 스크린을 했다면 2020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 62개 부지를 현장 조사를 마쳤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결과로 남겼다라는 거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그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조사를 했다는 거에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이 햇빛 발전소를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집 냉장고는 저런 베란다 태양광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조합원 감동 스토리는 1호기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발전소라는 것을 최초로 서울시에서 문을 열게 만들었고 이것이 학생, 교사, 시민이, 지역 주민이 성공을 해냈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조합원들에게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조합원 중에 초기부터 함께했던 조합원님 중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매년 수익의 5%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살림에 사용하겠다라는 운영 내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9년간의 실적을 좀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례를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시상식 및 우수 사례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수상 지역과 민간 부분의 사례들을 10분 있다가 자리를 2층에 있는 205호로 옮겨서 앉아서 그리고 다른 사례를 이야기하고 같이 평가도 좀 해보고 하는 세미나, 합동 세미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2층에 있는 205호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제3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시상식 및 우수 사례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곳입니다. 바로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첫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들어오고 계시고 뜨거운 반응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해마다 이 에너지가 가득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날이 오늘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사실은 매년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작년에는 코비드-19 시국 때문에 좀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2년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온 만큼 이 모든 곳들의 에너지를 담고 담아서 오늘 정말 좋은 가격과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년 이렇게 개최하는 것도 솔직히 뜨거운 반응 때문에 그쵸? 모자랐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아쉽게도 개최를 못했지만 그만큼이나 올해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뜨겁게 라이브 커머스로 이 현장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여기가 네. 정말 핫뜨거 너무 뜨겁지만 이야, 지금 들어오시는 환경에서. 분들도 네네. 진차돌이님, 레커님, 나리님, 그러던 어느 날님 네이버 쇼핑 라이브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네. 굉장히 뜨겁게 많은 관심으로 들어와주고 계세요. 그러면 댓글창으로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점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알았으면 하는 점 이것저것 구석구석 알려주시면 제가 낱낱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킨텍스 네. 1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전시장인 만큼 저희나 저희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분들 방역수칙 아주 안전하게 지키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네. 오늘은 안심하시면서 아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를 위한 조금 관심도 가지시고 궁금하신 점 많이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공단에서 유튜브로 네. 또 인사를 드리고 있고 오. 또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라고 할 수 있는 쇼스트 장원입니다. 에너지가 오늘 야! 아주 유독 넘치시네요. 맞지, 에너지. 네, 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상큼한 에너지로 야, 눈부셔, 오늘 여러분들과 상큼한 거 맞죠? 눈부셔. 네, 완전 상큼하죠. 에너지로 함께할 쇼스트 네. 오늘 언니 김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직접 이 현장을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쵸.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이나 PC만 있다면 이
한국 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을 더욱더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더 뜻깊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 에너지 공단이 주최 주관하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날이거든요. 첫 번째 날. 이야,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도 갖고 계시고 여기를 직접 오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곳을 오시면은 저희가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팁도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도 열려져 있습니다. 올해로 무려 40회째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여기서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무려 40회째니까 네. 제 나이보다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해요? 네, 진짜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뭐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그만큼 아직도 수많은 몇십 년이 남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에너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사드리고 있는 곳 바로 여기 어딘가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산 킨텍스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선별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관에서부터 네.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네. 특별관, 그리고 부대 행사장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금요일인 15일까지 이어지니까 네.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핫한 네.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에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이곳에 오시면 눈으로도 보고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아요. 아, 지금 댓글 보니까요. 판매 끝인가요? 아유,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잠깐만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방송 시작하고 4분 지났습니다. 네, 뭐 네. 반갑습니다. 구경 왔어요. 여기서 보게 되네요. 네. 네, 등등등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아, 마루와야님, 홀라님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은 약간 조금 저희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단순히 판매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에너지들을 조금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가 썼을 때 실용적일까? 잘 쓸 수 있을까? 꿀팁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 주목을 해봐주시고요. 저희 오늘 그러면 어떤 브랜드와 어떤 제품들을 만나보나요? 워낙에 많은 다양한 기업들과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으시나 네. 싶으나 네. 저희가 선별선별해서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다고자 하는 딱 두 개의 업체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튀겼다. 네, 네. 난리 났습니다. 네. 첫 번째 브랜드 어딘가요? 네. 딱 이 두 단어 말하면 아실 것 같습니다. 한화 하면 모르시는 분들 없죠. 아, 한화 네. 알죠. 그렇죠. 한화가 준비한 한화 Q셀의 네. 브랜드를 저희가 또 다른 내용들을 선별해 드릴 거고요. 네. 선일 일레콤이라는 우리가 집집마다 네. 방마다 또는 거실에서 느껴볼 수 있는 또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네.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한화 Q셀 뭐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에너지를 위해서 참 주체를 해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선보이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 이야. 오늘은 심지어 저희가 올인원 패키지예요. 올인원 패키지.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내가 주택 사는데 네. 아니 앞에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전기세만 내려 그러면 하시는 분들 네. 오늘 조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선일 일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라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거실용도 있고 방용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네네. 요거 잠시 후에 브랜드 담당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쇼호스트 두 명이 계속 어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니에요. 실제 그 기업의 담당자님을 모시고 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질문도 남겨주시면 거기에 답변해드리는 이런 소통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라이브 기대되네요 하고 계시고요. 보라핏 이슬님도 라이브 기대됩니다. 프로테크님께서 한화 Q셀 라이브 기대됩니다. 이야. 태양광 보고 싶어요. 이런 것도 파는구나. 오. 사실상 저희도 약간 의미가 있는 네. 게 이 태양광을 국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거는 우리가 최초다.
이렇게까지 그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에너지 대전을 선보여 드릴 수 있나 저희도 의문이 됐었는데 그쵸. 직접 이렇게 체감하게 되니까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고 함께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태양광 잠깐만 내가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질문으로 앞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먼저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 네. 3kW짜리 설치로 올인원 패키지예요.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네. 가격대가 보통 이제 한 300만 원 중후반대가 넘는데 라이브 커머스답게 딱 가격을 정해서 그쵸. 330만 원대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에 네. 이름조차도 올인원 패키지로 저희가 선보여드리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가격을 띄워서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사실상 태양광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꽤 돼서 조금 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그쵸.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내가 태양광을 선택하더라도 그 이외에 또 추가되는 비용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쵸.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확 줄여서 다 포함시키는 올인원 패키지로 저희가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물론 가격도 저희가 오늘 20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올인원이라고 해서 제품 모듈이랑 뭐 인버터 이 정도 들어가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 오늘 포함되어져 있는 거 기자재비 들어가고요. 이야. 설치 시공비 원래 보통 따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경비도 들어간대. 경비. 또 거기다 부가세까지. 부가세까지. 근데 오늘은 여러분 부가세까지. 우선은 이게 긴가 민가 하시는데 가격은 괜찮은 것 같고 하실 거잖아요. 우선은 결제를 하세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어느 평수에 사시나요? 어느 정도 전기세 나오시나요?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취소도 가능하시니까 우선은 가격 좋을 때 선점.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선 결제하시고요. 나중에 취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저희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시고 네. 결제하시고 2차적으로 저희가 해피콜을 드릴 테니까 그때 더욱더 구체적인 거 질문해 주시면 내 선택이 맞았구나. 그치. 이 결제가 빨랐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정말 이게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디디님 너무 좋군요. 알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역시. 네. 자, 그러면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만 드디어.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네.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면 저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큐셀의 담당자님 윤진 대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수줍게 이러고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와 다르게 이런 네. 방송이라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아이디들을 쭉 읽어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네. 아, 딸기 우유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왕님 네. 기대된다고. 아,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나탈리 KK님도 하나 기대되네요 하고 들어오세요. 아, 오늘 네. 기대하셔도 좋은 금액 맞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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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니, 자, 이렇게 사실 좀 인사를 나눴으면 네. 네.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좋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큐셀에서 국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윤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2021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 큐셀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뭐 계기가 있나요? 네. 실력인가요? 네, 네, 그런 걸로. 네. 뭐 위에서 까라면까 이런 거 아니고. 그죠?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대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윤진 대리님은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시기 때문에 네. 살짝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전문 지식은 더 많이 갖추고 계시니까 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네. 많이 저희가 조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했나요? 하셨어요. 하셨군요. 네, 저기요. 자, 네, 레드썬. 네. 자, 하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하셨으니까 네. 하나큐셀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네. 하나 하면 다 알긴 알거든요. 예, 예, 예. 네, 국민 기업이라는 거. 그쵸. 하지만 하나큐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22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태양광 회사이고요. 네. 처음에는 태양광 모듈 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토탈 에너지 솔루션 공급자로
네,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 정말 꽤 오래된 기업이고 네네. 앞으로도 조금 미래 에너지를 좀 주도해서 나아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오늘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주택용 태양광이에요. 네네. 그래서 옆쪽에서 저희가 자리를 조금 옮겨서 네. 직접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우리만의 자랑이다, 자부심이다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옆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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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바로 네. 하나 큐셀이 자랑하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네. 유튜브 촬영 사내 방송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들이 많은 기술력이 높아졌다라는 게 저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게 가정용이란 말이죠. 네. 제가 살짝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로가라든가 아파트 보면은 중간중간에 가정용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보급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어떤 기술력을 담고 있을지. 네. 하나만의 특장점. 네. 우린 이런 것들은 다르다. 아, 네. 먼저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이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뭐 휴대폰은 뭐 2년 정도만 쓰고 이제 버리게 되지만 모듈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를 함께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더더욱 회사 제조사와 뭐 시공사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저희는 아무래도 하마우 그룹의 재무적 그 안전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장기적인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회사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소비자분들,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네. 이제 체감형으로 다가와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게 얼마나 효능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발전 비용 절감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전기랑 네네.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능이 나오는지. 네. 전기랑 비교했을 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네, 저희 제품은 네. 이제 효율이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네, 19.3% 네.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전기료를 절감하시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표면 면적당 생산량 자체가 네. 높고 네, 이 시스템 비용이 좀 저렴하다. 네,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따지면 저희 쇼호스트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네요. 힘드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우리 거의 장원님이 190이시죠? 네, 제 키랑 비슷합니다. 네, 헌칠해요. 네, 굉장히 높게 높이 자체도 199 거의 2m 가까운 수준이고요. 네, 맞습니다. 2m. 주택용에서 네.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고효율로 네.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집의 베란다나 아니면 우리 집의 거실 쪽에 창문이나 아니면 마당에나 이게 설치가 가능할까? 그쵸. 이 크기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목조 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이나 그런 특수한 형태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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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다 되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빌라 다 되고요. 네. 주택이 뭐 예를 들면 벽돌 주택도 있겠지만 목조 주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지붕도 이제 슬레이트 지붕. 네네 그 네네. 지붕은 안 되고. 네. 네. 하지만 그 외에는 다 네.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후에 이제 진행을 해드리는 형태로. 네. 네 저희 설명들을 꾸준히 쭉 듣게 되시겠지만 네. 우선은 내가 한번 선택해 보고 나중에. 해피콜팅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결제부터 하시고요. 나중에 취소하셔도 되니까 우선 선결제 그리고 해피콜 통해서 상담을 자세히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거를 우리 집에 놨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사용을 할 수 있는가 네네네. 그리고 얼마만큼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가인 건데 아까도 여쭤봤지만은 그 전기 출력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네. 효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네. 사실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 일단 97% 정도의 되게 높네요. 네, 처음에 발휘하고
뭐 아무리 오래 써도 20년 정도를 쓰더라도 80%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모듈이 저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네. 한 1~2년 사용하다 보면 네. 조금 얘가 조금 렉이 맞아. 걸린다든가 네. 좀 맞습니다. 느려지는 느낌감이 있거든요. 업데이트할수록 뭔가 느려지는 네. 느낌. 네. 그런데 네. 이 태양열 네, 가정용 태양광 이제 뭐 20년을 장기간에 써도, 네, 써도 어느 정도 효율이 네.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아, 전자파 같은 건 좀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떨까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한 정도로 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갖고 계시는 뭐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뭐 인덕션 이런 것보다도 더 인체에 무하게 낮은 정도의 전기파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네, 점. 맞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설치를 해서 네. 너무 좋다, 사용도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왜 안 되지?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장이 난다든가 네. 아니면 AS는 또 어떻게 되고 뭐 제품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제품 보증 같은 경우에는 12년을 보증해드리고 만약에 출력 보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25년 내에 안 나올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저희가 다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20년도 좋은데 25년이요? 이야. 네, 거의 우리 딸이 출력...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일단 구매를 하시면 일찍이 시집 보내고 일찍이 시집 보내고 네. 저희가 다 보장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출력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우리가 뭐 AS 이런다 그러면 뭐 1년, 뭐 3년, 5년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네. 25년까지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워낙에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집에서 네. 매일매일 사용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품질 보장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뭐 쉽게 설명드리면 햇볕이 잘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늘이 많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우리가 사계절이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뭐 온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대비해서 낮은 조도라든가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발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기술력을 뭐 어떤 기술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발전량을 최대화하는 저희만의 기술력으로 이제 네, 최대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 뭐 춥던 덥던 온도가 네. 높던 비가 낮던 오던, 네. 상관없이 네네네. 설치만 하시면 뭐 발전량은 걱정 없이 해결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타사 대비 저희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한화 큐셀의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내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요. 우리 브랜드는 내구성은 이렇고 프레임은 네. 또 어떻다. 네. 디자인과 함께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레임 재질이 고품질의 알루미늄 프레임이라서요. 그 바람에는 2,400 파스칼 그리고 바람 많이 불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집이 무너질 정도로 뭐 되게 무거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5,400 파스칼 정도는 이제 견디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태풍과 네. 웬만한 폭설도 네. 다 견딜 정도의 네.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매일 쓰다 보면 이 위에 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먼지도 쌓이고 이럴 텐데 네. 그때마다 올라가서 이렇게 닦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가요?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네. 않을까요? 이 따로 관리가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보통 뭐 매년 관리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매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관리를 막 먼지가 엄청 많은 환경이 아니라면. 일반 가정에서는 괜찮다. 네, 일반, 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네. 댓글창에 중요한 질문 또 남겨주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담당님께서 직접. 네, 세대 설치 시 전기세가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3kW짜리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랑은 다르게 전기세가 네. 뭐 몇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십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10만 원 이상 내가 매달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3kW로도 충분히 조금 만족을 많이 하시고, 이제 매달 따졌을 때 몇만 원에서 1년으로 따지시면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네.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하는 네, 당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네. 모든 가정들이 그렇지만 저희가 네. 사계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특히나 여름에 전기세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맞아요. 네. 또는 뭐 냉장고를 더더욱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여름에 많이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좀 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는 건데 네. 한 이게 보통 한 가정에 어느 정도로 설치가 될까요? 뭐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3kg 단위로 가정에는 설치가 되기 네. 때문에 이게 8장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그렇게 저 이 지금 보여드리는 거에 8개요? 네네. 와, 꽤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주거 환경이나 평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은 좋은 가격일 때 선점을 하시되 우리 집은 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잘 쓸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좀 심도 있게 상담을 다 해보시고 그 이후에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 네.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의 올인원 패키지란 말이죠. 네. 그 올인원 말 그대로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네.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부가세까지 다 포함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모듈 8매와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뭐 구조물 그리고 시공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 지금 오늘 올라간 그 330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설치비 주세요는 네, 없고 그런 부분은 없고 네, 네, 추가 비용도 없고 네, 그럼 경비라도 조금 주셔야죠. 없고. 이것도 없는 거고 전혀. 네, 그럼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신고까지. 네. 이 그러니까 비용 안에 진짜 말 그대로 올인원인 네. 거예요. 네, 모든 네, 것들이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우리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네. 하시네요. 네, 보노님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보다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더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죠, 네. 좋죠. 네. 자, 지금 저희가 인사드리고 있는 곳이 킨텍스예요. 킨텍스에서 실제로 에너지 대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큐셀 라이브 저쪽 부스를 가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맞아요. 지금 라이브 네. 커머스를 통해서도 이 일부 극소수만 저희가 네.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쵸. 이 현장에 오시면 어떤 내용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지. 네, 저희 그 부스에 소개된 것들은 이제 태양광으로 보면은 가정용 솔루션 그리고 뭐 수상에 설치되는 수상 태양광 그리고 뭐 논밭 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차세대 미래형 모듈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그룹사의 수소 솔루션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뭐 에너지 뭐 네.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워낙에 많이 인기가 있고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네. 이제 우리가 꼭 태양광을 써야만 하는 이유 앞으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주목하셔야 된다. 어필을 네. 좀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다.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가정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전기료가 실제로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뭐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해 주실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네. 야, 지금 이제 네. 댓글창에 호댕님께서 와 태양광 이런 것도 파는군요. 너무 신기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게 바로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태양광 설치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입니다. 사실 저희도 신기해요. 저희도 신기해요. 그리고 네. 지금 하나큐셀의 그렇죠. 태양광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네. 좀 새롭고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주목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좋은 가격에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10가구 중에 한두 가구만 이용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네. 정말 10가구 중에 10가구 이상이 서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네. 친환경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우리 하나큐셀이 열심히 더욱더 기술력과 노력을 해주실 거죠? 네.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그 하나큐셀 대표님에게 영상 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랑합니다. 자, 눈은 마주치고 해주세요. 최소한 우리가 거짓말일지언정 네. 네, 눈은 마주치고 하시는 대표님, 걸로.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네.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인사를 드리지만 앞으로도 아쉽네요. 하나큐셀 많은 네.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지금 뭐 당단녀님께서도 뭐 네. 좋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하나큐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기에는 30분이 너무 짧죠. 그렇죠. 사실상 3개월 걸려야 돼요. 아, 3개월. 3개월. 네. 아니, 이런 것도 파는군요라고 하실 만큼 네네. 태양광에 대한 조금 질문도 있으실 거고 관심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을 뭐, 통해서 조금 그럼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솔직히 친숙하지 못한 분야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라이브 커머스다 뭐 쇼핑이다 그러면 뭐 신발이나 식품을 사봤지 이렇게 태양광까지 결제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흔치 않았는데 그쵸. 이렇게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저희가 선보여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하나큐셀의 저희 태양광 주택용으로 조금 보여드렸고요. 3kW짜리 설치 올인원 패키지예요. 네. 기존 정가가 350만원 이것도 뭐 괜찮다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상 저희 오늘은 20만원의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요. 전체 가격 중에 20만원 빠지면 330만원. 330만원. 이것도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여기에 패키지 안에 보가세 포함, 보가세 포함, 경비 포함, 포함, 설치비 포함, 포함. 자, 옆쪽으로 저희가 자리를 네. 살짝 옮겨 볼 거고요. 야,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담겨 있으니까 구매하시기에는 우선은 결제하시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취소하셔도 되니까 우선은 결제하시고 저희가 해피쿨을 통해서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우리 집에 설치가 가능하구나. 내가 어떻게 활용도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고. 그때서도 아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아니면 다른 기회에 한번 만나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취소하셔도 되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에너지 대전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하나큐셀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지금 오늘 첫째 날이고요. 저희가 네. 첫 번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하나큐셀과 잠깐 함께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브랜드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긴급사항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에서 4시 30분에 하나큐셀과 함께하는 에너지 퀴즈쇼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 태양광도 좋지만 네. 당장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거. 그렇죠. 저는 인테리어 좀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거실 등이 약간 깜빡깜빡깜빡 거리는데 네. 뭐 좀 바꾸고 싶은데 괜찮은 거 없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 전에 하나큐스를 통해서 그 태양광을 빛을 받았다면 네. 이번에 함께할 기업은 빛을 발산하는 빛을 내뿜는 기업입니다. 선일 일레콤이랑 함께 할 거고요. 네. 오늘은 LED 조명으로 저희가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거실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거실용 중에서도 20평대, 30평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방에 쓰실 수 있는 조명도 역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등, 거실 등이며 네. 방 등이며 한번 위쪽을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교체를 얼마나 많이 했더라. 괜히 이렇게... 또 저가형을 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 기억들이 있더라. 막 눈이 아니면 부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좋은 기회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선일 일레콤을 선택해서 한번 바꿔볼까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TMI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사전 미팅할 때 선일 일레콤의 자부심이 남달랐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와 견줄 수 있는 비교 네. 대상 브랜드는 없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그 기술력 네.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 거고 자 우선 가격 위에 띄워주시면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가격 위쪽으로 띄워주시고요. 네, 거실 등 LED부터 좀 보여드립니다. 20평대 이하 거주하시는 분들 거실은 저희가 25와트짜리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건데요. 기존 가격 224,000원에서 179,520원. 라이브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30평대는 어떤가요? 30평대는 거실 3개, 정가 336,600원에서
269,280원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오, 그 두 가지 다 그냥 앞자리 바뀐 거 그냥 앞자리가 쉬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역시나 30평대도 25와트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에 조금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역시나 엣지 네오로 가져가시는데 40와트거든요. 정가 117,700원에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94,160원까지 가격 잦아가실 수 있어요. 앞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빠졌어요. 네, 뒷자리가 다예요. 네, 이 부분 가격적인 혜택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술력을 저희는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니까 네. 살짝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오, 진행을 뭐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부시다. 이야, 이거예요. 자, 옆쪽으로 이렇게 싹 네. 자리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어머, 아니 이게 좀 잘 보여질까요? 네. 네. 지금 굉장히 빛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 네네. 이쪽에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거실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거가 25와트짜리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네. 거실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렇게 동일해요. 그래서 20평대면은 이렇게 두 개, 30평대면은 25와트 기준으로 세 개. 세 개. 어.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좀 욕심이 나면 20평대도 세 개 다 까셔도 될 정도예요. 설치하셔도 될 정도니까. 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부담 없이 기술력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네. 이 기업의 대표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일일레콤의 최성우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과장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과장님. 네.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저가격인가요? 라방 혜택 좋네요. 라방에서도 이렇게 만나니 좋네요. 등등등등 칭찬의 글들이 많거든요. 자기소개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일일레콤 디자인팀의 최성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선일일레콤이라고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린 어떤 브랜드고 몇 년 차다? 조금만 뭐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선일일레콤은 1990년 9월부터 현재까지 31년 된 오래된 브랜드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는 형광등 안전기부터 지금 현재 LED 조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아니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네. 그러면 이 회사와 언제부터 시작을 함께 하셨나요? 저는 2021년 12월 12일에 입사를 해서 거의 지금 10년 차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인데 10년 차야? 2011년. 아, 2011년.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인사하시고요. 네. 네. 아주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10년 동안 함께 네. 하셨으면 뭐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뭐 직접 개발이라든가 참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하고 아,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직접 차장님이 개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애착이 또 많이 가겠네요. 네, 애착이 네. 많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 숫자에 딱 꽂혔던 부분이 있어요. 네. 뭐 보통 등이라고 하는 뭐 거실등, 방등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밝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밝기를 유지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얼마 안 가서 네. 껌뻑껌뻑껌뻑거리고 교체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무려 5만 시간. 5만 시간이요? 5만 시간을 거의 보증한다고시피 자랑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 제품에 사용되는 그 조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컨버터가 있는데요. 그 컨버터는 KGS 인증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해서 5만 시간을 보증할 수 있는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 컨버터라는 부분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이거를 그냥 체감형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외국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영주에서 15,000평의 공장 부지에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전 공정을 다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달리
예,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 조립해서 들어와서 마치 국내 생산인 듯 한 게 아니라 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조립하고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네, 믿을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에서 알고 있는데 이 전체를 인테리어했어요. 이 LED 조명이 가격이 완전 천차만별이고 네. 어떤 거는 조금 살라 그러면 후덜덜한 금액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차이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 것 같은데 저희는 국내 제작, 국내 생산, 국내 판매라는 거. 네네. 그래서 아까 저희랑 사전 미팅할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다. 자부심을 조금 하셨는데 어떤 네. 점들이 조금 더 특장점이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추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예, 저희 현재 이 제품은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고효율 인증이란 그 적은 에너지 효율로 에너지로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고 환경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환경인증은 뭐냐면 유해물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 소비자가 유해물질에 노출이 안 되도록 그런 유해물질이 없는 자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듣기만 하더라도 뭔가 조금 안심하고 써도 되겠다.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앞에 디자인을 보니까요. 그럼요. 이 부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산뜻함, 심플함, 모던함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곡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탁 뭐 이렇게 막 약간 등을 설치했을 때 티가 나는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말끔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품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설명 이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보통의 제품들은 이 제품에 이 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데 고정을 하다 보면 그 구멍들을 메워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매우 보기가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테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이 열리고 고정을 하고 다시 테를 덮어서 이 마감을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나사 하나가 등이 설치했을 때 나사 하나가 은근히 신경 쓰여요. 계속 이렇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거슬리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 좀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설계를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특허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게 밝고 이런 것도 좋지만 빛이 굉장히 고르고 좀 눈이 편안하게 발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저가에 거실등, 광등 썼다가 몇 번을 교체한 적도 많고요. 그쵸. 그 안에 부품만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 눈이 심심하다 보면 이제 막 검은 줄 같은 게 등에 맞아요.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껌뻑껌뻑껌뻑거리는 플리커 현상 같은 맞아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좀 잦아요. 네. 네네. 어떨까요? 저희 제품은 그런 현상을 제거한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 예. 그럼 플리커 프리 현상인가요? 플리커 예, 프리 제품. 예, 예. 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왜 저도 그렇고 눈이 약간 예민하고 저희 어머니도 녹내장 수술하셔가지고 이 빛이 너무 세거나 껌뻑거리면 이게 자극이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안심하실 수 있다라는 점. 예. 자, 실제로 그럼,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소비자분들이. 네. 그러면 부품을 어떻게 받게 되고 택배 상태라든가 그 전에 어떻게 뭐 평수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될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저희 그냥 일반 방으로 보실 때는 저쪽에 있는 40W 제품을 예, 설치를 하시면 되고 거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평형대 거실들은 25W짜리 두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30평형대 이상은 이 세 개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으로 뭐 두 대 또는 세 대를 네. 설치를 하면 된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LED 네네. 조명이 너무 이렇게 두꺼워서 툭 튀어나오면 맞아요. 인테리어 전체를 해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 보여. 근데 얘는 좀 슬림한 부분도 저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좀 자리를 이동해서 네. 저희가 방등으로 한번 선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방등인 거죠. 네. 네네네. 설명을 해 주시면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오, 확실히. 사이즈가 다르네요. 예, 방등 보통 저렇게 이제 거실등하고 달리 예, 정사각 형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600mm 곱하기 600mm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역시나 곡선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저희 이름 자체가 네오잖아요. 예. 엣지 네오라고 쓰신 네.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은 이 제품 전에
동일명의 그 설계를 한 제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한 제품이라서 예, 네오라고 해서 예,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쵸. 댓글창에 만자님께서 벽걸이 TV 마냥 슬림해야 예쁠 듯. 그렇죠, 맞아요. 이런 칭찬을 남겨주시고 이게 천장에 툭 튀어나오면 조금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근데 저는 디자인도 물론 그렇지만 조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진짜 제대로 눈이 아프지 않게 잘 발광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LED 칩이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칩이 거의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예. 그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국내 기업인 삼성 LED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도 다양한 그 칩 그 범위가 있는데 저희는 제일 하이엔드급 칩을 사용을 하고 고퀄리티급. 있습니다. 고퀄리티급. 예, 네. 가격도 물론 이제 그 칩이 가장 비싸고요. 그래서 그런 고퀄리티를 하기 위한 예, 그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급 하이엔드급 LED 칩을 사용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걸 5만 시간 동안 품질이 유지가 되는 거고. 예, 예.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 네. 이제 이 LED 칩 자체가 가운데서 쏘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빠져서 이 측면에서 조도를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약간 자극이 덜한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아, 지금 만졌을 때 안 뜨겁나요? 빛이 강해서 뜨거울 것 같은데 어때요? 전혀 뭐. 왜? 차가운데?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보는 빛이 강해서 뭐 뜨겁지도 않고요. 네. 빛은 이렇게 강한데 전혀 부담감 없이 만질 정도로 그쵸. 거의 차가운 느낌 들 정도예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고효율의 LE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적은 소비 전력을 가지고도 밝기가 밝아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이에이에이에이님께서 두께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셔서 두께. 저희가 살짝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보여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이거 보이세요? 네. 이게 살짝 제가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뭐냐 어떤 핸드폰 느낌이냐면은 한 두 개 정도 두께 정도 돼요. 웬만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TV 패널 정도의 두께. 얇아요. 얇게 느껴져요. 네. 일반 TV도 아니라 진짜 비싼 TV 정도? 그러니까 두께감이 거의 여러분 한 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손가락 한 뼘도 안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 해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부담 없는 인테리어죠. 네. 네. 와, 한 손으로 들어도 가볍나 봐요. 만장님 하시네요. 정말 가벼워요. 네. 맞아요. 빛이 부드러워서 눈부시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특허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 남다른 건 특허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한 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커버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 그냥 깔끔하게 이 디자인 자체로도 예. 뭐 하나 거슬리는 예. 거 없이 유지를 했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섬세하다라는 점. 그래서인지 그냥 말끔하게 처리되어 있고 네. 곡선이라든가 정말 부담 없는 그냥 인테리어 말끔하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LED 조명은 정말 많고 그중에서도 비교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얘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까지 그냥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네. 그거는 LED 칩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 섬세함, 뭐 하나하나 네. 설계한 거 이런 것들 다 포함인가요?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재도 뭐 중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이 효율 성능들이거든요. 이걸 사용했을 때 정말로 소비자들이 느끼시기에 어떤 점이 좋고 얼마나 네.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분도 재차 강조해 주세요. 예, 사실 아까 이제 방등을 저희가 이거 40와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50와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밝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40와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밝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40와트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같은 조명이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50와트를 써야 될 거예요. 우리는 40와트 정도로도 네네. 충분히 고효율적이다. 네. 아, 이 저 마지막 댓글창 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김나래 씨였어요. 만장님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거실 조명 같은 경우는 가끔 벌레 들어가면 보기 네. 흉한데
벌레 들어갈 틈이 안 보인다라고 네. 그렇죠. 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벌레가 들어가면 대부분 거기서 벌레가 생을 마감해서 그치 거기 이렇게 사체들이 있지. 그렇죠. 그런데 틈이 없으니까 더욱더 그냥 말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건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저는 또 주부다 보니까 네. 뭘 하나 샀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 AS 받을 수 있는지 아무리 5만 시간이라 하더라도 산마다 또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AS 네. 어때요? 저희 회사에서 3년 동안 AS 보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량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본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예,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문제 생길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당장 출동할 수 있다라는 네네. 점. 네. 이런 점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뭐 설치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에요. 이제 택배를 받았고 뭐 남성분들이야 뭐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 면에서는 뭐 쉽게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일반적으로 전기는 사실 사람들이 잘 만지기 어려운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지역별로 전문으로 설치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가까운 지역에 그 설치 가능한 업체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역의 협력사분들이 직접 이제 예. 설치 기사님이 방문해서 네. 안전하게 설치까지 도움을 네. 드린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너무 좋네요. 저 네. 근데 이쯤 돼서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25와트가 거실용 그리고 40와트가 방용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각각 칩 수량이 어떻게 네.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칩 수량은 이 600 제품 요 사이즈에 대해서는 160개가 들어가고요. 160개요? 네. 와. 마찬가지로 저 옆에 있는 제품도 동일한 수량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소비자분들이 정작 사용했을 때는 그래. 아,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렇게 5만 시간 유지가 되고 뭐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 매달 고지서를 보면 전기세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체감하죠. 네. 뭐 에너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전기세가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정말 뭐 100원, 10원, 뭐 1000원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당장 설치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비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보통 방등에 형광등이 3개가 들어갑니다. 3개가 들어가면 35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105와트가 되는데요. 요거는 40와트 제품이잖아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이상의 예,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뭔가 숫자적으로 나중에 이제 고지서를 받아보면 조금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등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네, 많이 사용하게 예, 네, 네. 예, 되고 네. 추가적으로 형광등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지만 맞아요. 예, 이 제품은 LED 제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가성비적으로 따지면 한번 내가 설치를 해서 형광등을 계속 번갈아 가서 뭐 교체하느니 제대로 된 거 하나 설치해서 오랫동안 그것도 5만 시간 꾸준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높죠. 저희는 이제 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네. 엄마한테 형광등 하나도 교체 못하냐 이러면서 등장 맞으시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런 게 네.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5만 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효율이고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만 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5만 시간이 왜 가능하고 무엇으로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용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컨버터 부품들이 이제 반도체이기다 보니까 수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가 사양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예 수명이 긴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LED를 조명을 쳐보시면서 많이 비교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저희 선일일레콤의 특장점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정도의 동급 사양이 다른 곳에는 그럼 없는 건가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동급 사양을 다른 회사도 만들 수는 있겠죠. 예, 어떻게 해서든 따라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자님이 같은 LED라도 달라 보여요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어.
그리고 저희 앞에 보면은요, 네. 그 패키지 자체에도 그렇고 제품에도 환경 표지 마크라는 그 인증 마크를 제가 봤거든요. 아, 저게 궁금했어요. 네. 어, 저도 인증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며 저거 받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남다른 기술력이 있길래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그 이제 이 제품을 만들 때 전 과정에 걸쳐서 그 에너지 세이빙을 해야 되고 에너지 절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염 물질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나중에 폐기를 했을 때도 다시 환원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런 그 제품의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후에도 친환경적으로 생산됐고 사용 후에도 친환경적으로 다시 활용이 가능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네. 굉장히 좀 신뢰가 가고 요즘은 또 이제 우리 자연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기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크까지도 저희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그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어떻게 좀 참여를 하셨나요? 예, 사실 말씀드리면 디자인과 설계 제가 다 예, 진행을 이야. 했던 거라서 여기 황금손이 계셨네. 회사의 핵심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뭐 이런 거네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만약에 직접 여기를 좀 와봤다 킨텍스 와서 선일 일레콘 부스를 가면은 사장님이 직접 이제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업무가 있어서 네. 오늘만 있고요. 예. 아 오늘만. 네. 오늘만. 네. 뭐 그래도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오늘 이후에. 직접 이 킨텍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어떠한 내용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 지금 이 제품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조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스마트 등기구라는 인증이 새로 나왔는데 저희가 1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 자부심이 있고 1호 회사. 예. 아, 그런 것도 자랑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31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주셨어야죠. 네. 그래서 네. 오시면 그거에 관련된 기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LED 라이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실용이랑 방용으로 저희가 나눠서 소개를 조금 드렸습니다. 우선은 거실 같은 경우는 몇 평에 몇 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방은 어떤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평수별로 제품별로 뭐 이렇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평일 경우에는 거실 등 두 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30평대일 경우는 세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 방등은 방마다 요 하나씩 제품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방등은 아주 간단하게 방마다 네. 하나씩만 설치하시면 된다는 네. 좋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집 인테리어 전체를 헤쳐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곳에서 50와트 정도로 낼 수 있는 빛을 40와트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너무 예쁘다라는 점. 그리고 LED 칩 자체가 삼성 LED 칩 중에서도 완전한 하이엔드급이라는 점. 예.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좀 김나래 쇼스가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쭉 지켜보니까 네. 예, 선택을 하시면 만족감은 물론이고 거의 뭐 재구매할 때까지는 몇십 년 꾸준히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소비자분들에게 선일 일레콤 어떻게 좀 인식이 되고 다가갔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저희 회사가 그동안 기업 상대 위주의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예,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조명이라든지 일반 소비자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 브랜드를 일반인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선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오늘 받아보시는 분들은 설명서랑 같이 배송이 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여성분들도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고 하세요. 오늘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일 때 누려보시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 사장님은 조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사장님에게 뭐 대표님에게 영상 편지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드릴까요? 네.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사장님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연봉 협상 그것 때문에. 네, 보너스 어떻게 조금 더 네, 개발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차장님께서 함께 뭐 선일레콤 정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제 방 등, 그쵸. 거실 등을 직접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야, 저 좀 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맞다, 효율성으로 따져 내가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면, 맞아요. 아니 그냥 이거 사고 말지 저거 사고 말지가 아니라 한번 구매를 해서 내 방과 거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네. 한 번 살 때 제대로 된 거 사라. 그래야 걱정 안 한다 하시는데, 조명 껌뻑껌뻑거리고 눈 아프고 눈부시고 빛 자체가 약간 반사되고 이런 조명 아니라 네네. 정말 제대로 된 칩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5만 시간입니다, 여러분. 5만 시간 이야. 사용하실 수 있는 선일 일레콤 LED 조명. 자, 지금부터 저희 가격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네, 해드릴게요. 위쪽에 좀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네. 오늘 말씀드렸던 거실등과 방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거실등 LED 실루엣 엣지 네오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20평대 이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25와트 기준으로 두 개면 충분해요. 정가 224,400원에서 라이브 중에서만 저희가 17만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17만 9,520원에 가져가세요. 이야, 아니 지금 저도 넋을 놓고 보는 게 앞자리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하다 보니까 그래 제대로 한번 구매해서 꾸준하게 사용할 거를 생각하면 가성비답다. 그쵸. 가성비 값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30평대는요. 네. 네네. 30평대는 자 30평대 이상은 거실 3개 설치하실 경우에는 정가 336,600원에서 라이브가는 269,280원이고요. 좋습니다. 네. 자, 방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트가 조금 더 커져요. 사이즈도 커진 거 보셨죠? 600값, 600에 600이고요. LED 실루엣 대치 동일합니다. 기존 가격 117,700원에서 방송에서만 앞자리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94,160원까지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오늘 첫 라이브인데 네. 뷰수 1000분 돌파. 박수. 야, 박수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1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돌파가 됐고 뭐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겠지만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솔직히 놀랐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드리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런 상품과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친근감 있게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선보여 드리는 거니까 좋습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지켜주시고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네. 또 하나큐셀 그리고 선일 일레콤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내일도 저희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네.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음식물 처리기 요즘 많습니다. 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브랜드 자체가 네. 이 브랜드였어? 그게 찾아가고요. 네, 거기에다가 사은품도 있고요. 저희 사은품이요, 여러분. 거의 뭐 제품 가격만큼 들어오거든요. 네네. 이거는 내일 알람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슬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오늘 일상 켄텍스 제1전시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 라이브 커머스도 집중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직접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저희가 예고해드렸다시피 캐리어 오. 그 브랜드 음식물 처리기 건가요? 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네. 더욱더 뜨거운 반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알람 설정하시고 라이브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룰룰루님, 만자님, 산타란님, 네. 라라이상님, 그렇죠, YDH님 너무 너무 감사하다라는 점 내일도 꼭 와주세요.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라이브뿐만 아니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킨텍스로 가까우시면 오셔서 한번 조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직접 눈으로도 보시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쇼호스트 오늘 언니 김나. 네, 에너지 같은 남자 쇼호스트 장원이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의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 강정현 수석 상무관입니다. 코로나 등 여러 여건상에서 참석이 힘드신 상황에서도 오늘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이스라엘 미래 에너지 시장이라는 주제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는 주한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 대표이시자 경제참사관이신 야니브 골드버그님의 인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에너지부의 대표티 디렉터 제너럴이신 샤론님, 솔라엣지 로넨 CFO님, 스토어닷의 도론 대표님, 그리고 H2프로의 탈문 대표님의 순으로 진행이 되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의 주요 활동에 대한 짧은 발표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니브 골드버그 대표님 인사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니브 골드버그 대표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In Israel, there is a significant and growing innovation power. 혁신과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작기 때문에요. 지금 혁신적인 그런 허브로서 에너지 와 또한 대기업들과 함께 혁신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의 야니프 골드버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너지와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정부에 있어서 전 세계에 그리고 다양한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또한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혁신과 또한 스타트업 분야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혁신적인 허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엔터프레니어십과 관련된 그런 사업가적인 문화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작은 기업 회사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솔라엣지라고 하는 오늘도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그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동안 R&D와 또한 혁신 분야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과 한국 모두 R&D에 있어서 그 GDP 대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거의 400개의 다국적 기업들의 R&D 센터와 또한 혁신 허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이 기업들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 또한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사업을 하면서 또한 혁신 허브를 구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투자 허브입니다. 그 외에도 벤처 캐피탈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의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함께 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추세를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바로 저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저희 에너지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에너지 부분에 대한 또 에너지 생태계에 대한 투자, 특히 클린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클린테크 기업들을 보시면요. 또한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양 에너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또 한국의 대기업들, 한국의 기업들이 함께 에너지 또 클린테크 부문에 있는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고 또한 새로운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하셔서 이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왜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굉장히 강력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행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많은 혁신 기업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그런 성과를 낸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PO라든가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기업들에게 보시면요. 한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저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에너지의 30%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얻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혁신청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함께 스타트업들과 함께 새로운 파일럿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 프로젝트는요. 이스라엘의 혁신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변화의 시기에서 이 재생가능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3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전기 자동차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점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또 최근에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중동의 EU 국가들과 함께 최근에 UAE와 또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또한 국제 또 두바이 엑스포에서 이스라엘관을 개설을 했고요. 또 이제 두바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관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기업들도 저희 아랍 국가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에너지부에 계신 샤렐 할처 부국장님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또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솔라 에너지에 계신 CFO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축사를 주신 야니브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에너지 생태계와 정책에 대해서 축하 기조 연설을 주실 샤론 대표티 다이렉트 제너럴의 축하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샤론 해저고요. 이스라엘 에너지부의 기획, 정책, 전략 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저희 에너지부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에 더해서 아시아 시장이 저희 에너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정책 설계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세스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현재는 3D라고 해서 세 개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화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죠. 두 번째는 디지털화와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분산화입니다. 예전에는 큰 규모의 발전소 10개를 지었다면 지금은 각자 집 지붕에 발전소를 세우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를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저희 정책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국가 내의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이스라엘은 특이한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먼저 저희는 에너지 섬입니다.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주변 국가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력 측면에서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토 면적은 굉장히 작습니다. 면적이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인프라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해가 나는 날이 많습니다. 햇빛은 열을 발생시키죠. 열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수자원과 풍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획기적 혁신이라는 요소도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요소는 가스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안보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상황을 살펴본 후에 저희가 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도출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환경이죠.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대기 오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개발입니다. 저희는 현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와 인프라 신뢰성 개선입니다. 이 세 가지 의무사항에 맞춰서 저희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감축이라는 목표도 2050년을 겨냥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석탄 사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65%의 전력 생산이 석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석탄 사용량을 0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에너지 집약도를 매년 1.3%씩 낮추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목표는 30%의 에너지 생산을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기한은 203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30%라는 목표가 현재 이스라엘 상황에서 굉장히 야심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현재 용량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만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세부 목표에 기반해서 수립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는 결국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태양광만 가지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 생산 활동이 있겠죠. 다음 정책으로는 저희가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규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계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통해서 R&D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은 우리 산업과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수출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또 수소 사용도 향후에 늘려갈 예정이고요. 역내 협력과 국제 협력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은 100% 전기차 보급인데요. 이제 목표 시점은 2030년, 203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탄 사용의 단계적 철폐는 2025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2050년이라는 기한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기술 개발입니다. 적절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아무리 야심찬 목표라도 2050년까지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정말 많은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기회도 굉장히 많고요. 현재 화면에서는 에너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장담컨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내 협력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의 경우는 저희 이웃 국가인 이집트와 요르단에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이스트메드 파이프라인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집트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가스 포럼인 EMGF를 조직했습니다. 이니셔티브도 여러 건 진행 중인데요. 이웃 국가들 또 팔레스타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를 제닌 지역에 설립할 계획도 있는데 이것도 투자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력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이웃 국가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성 보겠습니다. 현재는 유로아시아 인터커넥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사이프러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로 연결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 좀 더 먼 미래에는 이제 협약을 통해서 요르단 전역을 통과해서 UAE까지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역내 협력 활동의 예시입니다. 이스트메드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포럼 사진도 있습니다. 유로아시아 인터커넥터 계획안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참여 중인 지역 이니셔티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생태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기업들도 잘해주고 있고 학계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해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서 이니셔티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에너지,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시장에서 당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력 관련해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입찰이 향후 3년간 다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 입찰도 있을 거고요. 전력망 개발과 저장시설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저희는 100% 전기차로 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수입이 예정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수소차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충전시설도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해상발전소 경쟁 입찰과 수출, 전력망 개발 측면에서 기회가 있고요. R&D에서는 스타트업 펀드가 굉장히 많고 선구적 프로젝트나 실증 사업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실물로 직접 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가 특별한 연사분을 모셨는데요. 솔라에지의 CF로 계시는 로넨님께서 한국에 방문이셔서 특별하게 연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로넨님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라 엣지의 CFO 로넨 파이어입니다. 솔라 엣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다양한 활동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때를 맞아서 함께 참여하고 또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저희 발표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솔라엣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저희가 클린 에너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한국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한 3년 동안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솔라엣지는 기술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6년 말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 목표는 PV 태양광 발전을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더 보급을 넓히기 위한 방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목표는 지금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넷 제로라는 것을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인류는 이제 모든 전력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 에너지원을 가능하면 청정에너지원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력과 풍력과 태양광 등 이런 클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 네, 인구가 20억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는요, 그냥 단순히 시골이나 농촌 지역이 아니라 도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의 증가율은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산업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석탄, 석유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내지는 아니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약 26% 정도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증가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에너지 필요량은 두 배가 늘어날 것이고요. 세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 세계가 2050년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면요. 이제 석탄과 석유에서 좀 더 청정한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아주 빠르게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런 기술, 에너지를 위한 기술들이 적정한 가격에 그리고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지금 각각 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거의 모든 전 세계 지역에서 이 태양 에너지가 점점 더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단순히 서부 내지는 서양 지역 아니면 서양 국가나 아시아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더 보급하게 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낮에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그리드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면서 또 손쉽게 비용 저렴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에너지를 더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요인이 더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 세계가 점점 더 전기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화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기를 사용해서 산업 부문에서 사용을 해서 사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화라는 것은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그러니까 석유, 석탄에서 점점 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전기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리드를 보시면요. 전기 그리드를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에너지 로드를 예측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이 그런데요. 그런 것이 점점 더 유연성을 높이게 되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애자일한 방식으로 이 태양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솔라엣지는
2016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에서 새로운 그런 첨단 기술들을 또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서 뭔가 이것을 군용이 아닌 새로운 민간용으로 더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술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는 이미 전 세계 최대의 인버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버터라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솔루션인데요. 바로 이 태양광 전체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약 26기가와트 퍼 아워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직원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지금 한국에 약 400명의 정도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특허와 또한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입니다. 솔라이츠에서 오늘 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시면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청정한 에너지 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태양광 기술을 좀 더 접근 가능하고 또한 저비용으로 그리고 설치가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저희가 진출해 있습니다. 29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약 4만 1천 개 이상의 설치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서비스 센터도 갖추고 있고요. 또한 133개 국가의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포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지금 설치를 해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지 호주와 캘리포니아와 각각 이 다른 지역에서 모듈에서 어떻게 이게 생산이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솔라이츠는 지금 저희가 IoT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많은 트래픽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매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우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R&D도 굉장히 강력한 저희 장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의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단순히 발전소나 이런 자산이 아니라 인력 그리고 이 R&D에 그 열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불가리아에 R&D 센터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한국에도 물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했던 M&A를 통해서 이렇게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솔라 시스템을 통해서 25% 이상의 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도 쉽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 모듈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포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안전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전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 유지 보수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M&A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생태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원스톱을 통해서 이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에너지의 저장과 또한 저희가 제조하는 배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기 엔진 또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전기 자동차 그리고 유럽에 있는 피아트를 위해서 또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인버터가 한 개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유닛인데요. 여기에는 거의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저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또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손실을 내면서까지 이런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업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점점 더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경우가 며칠씩 지속됐는데요. 특히
겨울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기가 3일 동안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3일 동안 특히 겨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바이스를 각 가정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에서 얻는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특히 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e-모빌리티가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얻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과 석유가 아닌 청정 에너지로 이것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용 시스템입니다. 지금 새로운 가정에서 이런 태양광을 활용한 스마트 홈 솔루션인데요.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한 생성하고 이것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로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의 기술은 이런 시스템과 또한 솔루션을 대형 공장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태양광을 좀 더 수익 성 높은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라 에너지의 기술, 그리고 저희의 특허의 보호로 받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도 그런데요. 특히 그 원인은 지금 전기 그리드가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적응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집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것이 저희 여러분들이 전기 생산과는 반대의 추세로 움직입니다. 오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에너지를 주요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야말로 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 갭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몇 년 전에는 공장이 한 개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가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보시면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또 에너지를 판매를 하고요. 전기 유틸리티 회사에다가 이거 판매도 하고요.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스머, 프로듀서,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합쳐져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PV 시스템, 새로운 스마트 PV 시스템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또한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IR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간 내가 만약에 어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8년 후에, 그러니까 25년간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8년 후 정도에는 내가 그런 수익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DNO들 또한 유틸리티 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리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전력 회사들이 점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풍력을 통해서 또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한 그러니까 3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 시기를 보시면 코캄이라는 기업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코캄은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기업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한 안전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잘 해냈던 그런 안전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또 아주 단기간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2018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캄의 배터리 셀을 활용해서 지금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솔라 엣지에서 저희 솔라 시스템에서 전 세계에 설치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진 그런 제품, 그리고 완벽한 그런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이 청정 에너지를 위한 그런 멋진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 이스라엘의 엔지니어들, 한국에 있는 근무자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매우 자랑스럽게 또한 만족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이 공장 셀라투라고 하는 것을 저희 창립자인 가이셀라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서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비전을 가진 리더였고요. 저희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그리고 코캄 M&A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요. 2016년 기업을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지만 52세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셀라투 라는 공장을 짓게 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배터리 셀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자분의 비전을 기리고, 그리고 멋진 그런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기리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 또 셀라2, 셀라3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역할은 이렇게 다리,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문화를 가진 곳,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한국과 또한 이스라엘 기업들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고요. SID, 삼성, SJDI와 또,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큰 이 기업과도 저희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점점 더 배터리 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더 미국으로 확대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솔라 엣지는 미국에서 인버터 시장에서 굉장히 우월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들과도 함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의 많은 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기계 업체들, 또 제조 업체들과 함께 셀라 2, 3, 4를 같이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R&D 협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2세대 가정용 솔라 배터리가 이스라엘의 기술에 바탕을 해서 개발이 되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셀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요. 또 저희에 대해서, 솔라 엣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연사로 참석해 주신 로넨 셰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어닷의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어닷의 소개 영상과 그리고 스토어닷의 대표님이신 도로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비디오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전기자동차는 이미 거의 충전이 완료된 상태일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제품, 5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우치에는 스토어닷의 플래시 배터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나노물질과 다층 구조, 자체 개발한 유기화합물이 더해져서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런 파우치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하나의 충전 모듈이 완성됩니다. 모듈 40개가 자동차 샤시에 설치가 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저희의 플래시 배터리 기술은 기존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충전 속도를 구현했는데요. 5분 동안 충전을 하면 자동차가 완전 충전 상태가 돼서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5분 충전으로 평균 100마일 운행이 가능합니다. 스토어닷이 여러분의 세계를 충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론 마이어스도프라고 합니다. CEO이자 이제 공동 창립자로서 스토어닷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저희 제품은 고속 충전 배터리인데요.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5분이면 완전 충전 상태가 되는데요. 전기차가 완전 충전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개발 활동을 하는데요.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재료라는 게 양극, 음극, 전해
에너지를 비롯해서 모든 배터리의 구성 요소들이 재설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운전자의 경험이 주유를 했을 때와 완전히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가장 큰 장벽으로서 전기차 구매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입니다. 바로 주행거리 불안인데요. 사람들이 혹시 내 전기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추지는 않을까 또는 충전 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을까 걱정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충전 불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죠.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가 제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입한 것과 똑같이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탄탄한 팀을 하나 꾸렸습니다. 팀원은 120명이고요. 그중 35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화학 중에서도 다양한 영역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전기화학, 생화학, 재료공학 전공자까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설계한 고속 충전 배터리는 5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양극의 흑연을 실리콘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확산율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온이 양극에 확산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고속 충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음극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전해질도 중요합니다. 전해질이 전압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선보이고 있는 배터리는 300Wh/kg 용량이고요. 고속 충전을 통해서 5분 만에 80%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저희 제품이 최초로 이런 고속 충전 배터리를 사용해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는 이런 배터리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 분야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저희가 운전자의 경험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반으로 한 고속 충전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에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400에서 450Wh/kg 용량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배터리는 저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2026년, 202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를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 충전 배터리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제조를 진행했고 샘플을 이미 배송 중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이렇게 멋진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 중에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 년간 저희와 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를 더 확장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마지막 기업 소개인데요. HG 프로에 대한 지원 소개 영상과 함께 탈문 대표님의 소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imate change is the greatest challenge facing. 기후 변화는 우리 세대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 기반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철폐하지 않으면 암담한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처럼 태울 수도 있고 연료 전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배출되는 건 물밖에 없는데요. 이텍이라는 혁신 기술은 물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텍은 에너지 효율성 95%를 달성한 최초의 기술로서 물 전해 기술의 효율은 70%에 불과합니다. 이텍 장비는 저렴하고요. 확장 가능하며 더 안전하고 높은 압력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경에는 수소 생산 가격이 킬로당 2달러 미만이 될 것입니다. 2020년대 말경에는 1달러 미만도 가능하고요. H2Pro는 작년에 창립된 회사로 저희 파트너 기업인 테크니온의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현재는 35명의 직원이 힘을 합쳐서 1달러 수소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경 말경에 우리 미래가 이 기술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난방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인 그린 수소로 생산되면서 우리가 비용은 더 적게 내는 세상이 온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닐까요? Hello.
안녕하십니까. 탈몬 마르코라고 합니다. ACE2 프로의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ACE2 프로는 이스라엘 기업으로 201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혁신 기술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수소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글로벌 도구 상자에서 기후변화 대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 중 하나입니다. 수소가 특별한 이유는요. 수소가 에너지를 잘 운반한다는 성질이 있기도 하고 또 자연이나 물 속에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수소를 활용해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저장된 에너지를 연료전지를 통해서 다시 전기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소는 천연가스나 화석연료처럼 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수소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완전히 친환경적인 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과정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개발한 프로세스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지금까지 기술로 봐서는 전의 기술, 물을 분리하는 데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죠. 이 기술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저희 기술이 95%, 물 전의 기술이 70% 또는 그 이하입니다. 또 저희 프로세스가 훨씬 단순합니다. 물 전해 기술을 아는 분이라면 쉽게 알아들으실 텐데요. 저희는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전해 기술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파워소스, 전원은 있고요. 두 개의 전극이죠. 양극과 음극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세스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소 생산을 위해서 1단계에서 전해질을 뜨거운 전해질로 교체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소를 생산하고요. 산소는 전기화학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열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열활성화 화학 공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전위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과전위 현상은 물전해 기술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투자자 중에는 현대도 있습니다. 현대에서 테크니온의 초기 기술 개발을 지원한 바 있고요. 이스라엘 대학 연구활동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비롯한 저희 기업 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총 투자 유치 금액은 3천만 달러입니다. 현재는 저희 기술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고요. 연구실에서 0.00002kg의 용량의 시스템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하루 10kg 용량까지 확장했습니다. 50만 배 확장에 성공한 거죠. 2023년에는 실제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 용량은 하루 200kg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메가와트 단위의 시스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소가 점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정부와 산업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기술 실용화를 도와줄 기업, 그 후에 이제 산업화를 도와줄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너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 대표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 대표부는 이스라엘 산업이 한국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는 이스라엘 정부 기관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스카우팅 서비스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스카우팅 서비스란 예를 들어 이스라엘 기업과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한국 기업들이 저희에게 요청하시에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파트너 이스라엘 기업들을 선정하고 B2B 미팅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또한 산업 분과별 사절단이 상호 방문을 방문할 때 이스라엘 기업의 한국 방문이라든지 또 한국 기업의 이스라엘 방문 시 세미나 및 B2B 미팅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 세미나 및 B2B 미팅을 통한 이스라엘 기업의 국내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 미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한국 투자 회사들 중에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들의 투자 정보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주시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제품의 B2B 수입처 및 유통사 그리고 조인트 R&D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 이스라엘 국가관으로 참가하여 세미나 및 B2B 미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던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에디오닉스, 아폴로 파워, 오그윈드, 에코웨이브 파워 외에도 28개 회사들이 소개된 카탈로그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카탈로그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앉으신 분 쪽에서 왼쪽에 보시면 D78 저희 부스가 있는데요. 그쪽 부스로 오셔서 온라인 카탈로그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 B2B 미팅 요청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 대표부에 대한 정보라든지 혹은 또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뉴딜 에너지 퀴즈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40만 원 상당의 숙박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좀 네, 공기질이 좋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네, 그런 제품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 수만큼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 문제 맞춰서 선물 하나 주고 이렇게 저희가 작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문제마다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바로바로 선물 제공해드리고 이 자리에서 들고 못 가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걸 보내주면 되지 이걸 들고 가라고 세상에 여기서 주네. 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받으시는 분 연락처 주소 다 받고 나중에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권 외식 상품권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드려요? 여기서 바로 드립니다. 네, 대신에 누가 받아가는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선물 받으신 분들은 꼭 어머나 선물 받아서 집에 빨리 가야 되고 도망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저에게 이름하고 네 그리고 누가 받아갔는지 그런 정보는 꼭 제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물 이렇게 또 소개해 드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또 함께해 주셨고 우리 뒤쪽까지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면은 계시던 분들도 갈 것 같아서 바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3일 동안 퀴즈쇼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 MC 최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단 퀴즈쇼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많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박수 소리 듣고 아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네, 인지상정인데 오늘 그런 게 필요가 없네요. 바로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뭐 더 이상의 뭐 네,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퀴즈쇼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퀴즈쇼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내가 정보를 알고 잘 맞추면 그거는 정말 잘 된 네,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약간의 운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운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숙박권의 주인공이 되느냐, 외식 상품권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공기청정기의 주인공이 되느냐의 판가름이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손드는 연습도 할 겸 제가 워밍업으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는요 이름하여 복불복 퀴즈입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적어요. 이 숫자를 적으면 이 숫자를 맞추시면 선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복불복이에요. 사회자가 무슨 숫자를 적었는지 모르니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왠지 이 숫자일 것 같은데 내가 알 것 같은데 하면 손 들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숫자 몇?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추면 선물 주인공 아니면 다음 분에게 기회 넘어가고요. 아시겠죠?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하는 걸 보세요. 아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 그냥 손 들어서 함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당연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드리는 그냥 뭐 문제 맞추는 거 아니고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는요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주수적인 농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요 공간에 적을게요. 네, 여기 공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 손 모양을 보고 맞추시기 때문에 가려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적었고요. 요거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또 갑자기 또 손을 들으려고 하면 어깨에 담이 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 좀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고 네, 한번 풀어주세요.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왼손 혹은 오른손을 들면서 네, 오늘 저희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니까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구호는
에너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나, 둘, 셋!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을 드실 때 에너지 이렇게 하면 잘 눈길이 안 가요. 이럴 때 목소리가 조금 크거나 뭔가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답을 알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양손으로 손들어주시는 분 정말 좋아요. 저는 거기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도 오늘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뒤에 계신 분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은 제 눈길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연습입니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잠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선물에 눈이 멀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손 위에는 에너지를 드는 그런 모습들을 잠시 후에 이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숫자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설별해 보도록 하겠고요. 맞추시는 분께는 바로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숫자는 한 자리 숫자니까. 네? 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했을 때 예, 이제 뭐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오, 아닙니다. 우리 여기 양손 들어주신 남성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삼! 아닙니다. 네, 저 선생님 저요가 아니고 에너지. 네, 그죠. 아, 이게 좀 긴장하다 보면 에너지인지 저요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엉덩이까지 들썩들썩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3 아니었고요, 5 아니었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7 아닙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입으신 분 갑니다. 하나, 둘, 셋. 8 아닙니다. 자, 우리 저 뒤에서 모자 쓰고 손 흔들어 주시는 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 굉장히 필요해요. 자, 갑니다. 지금 뭐 여러 개 나왔어요.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왔던 거 말고 자 하나, 둘, 셋, 1 아닙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우리 네 저에게 네 안 보여주셔도 되는 이 배꼽을 보여주신 선생님 양손을 들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4! 아닙니다! 야,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네, 우리 선생님. 손도 모자라서 발까지. 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9! 아닙니다! 야,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다! 네. 네, 우리 맨 앞에 계신 분 한번 갈까요? 네, 이제 왜냐면 제 말을 정말 경청을 잘 해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0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0 안 나왔고 1 나왔죠? 네, 그리고 2 나왔습니다. 3 나왔죠? 4 나왔습니다. 5 나왔죠? 6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7 나왔죠? 8 나왔죠? 9 나왔죠? 50, 50이네요! 자, 0이냐? 6이냐? 자, 갑니다! 내가 좀 꼭 좀 맞출게요. 어디요? 네, 그래, 오케이. Put your hands up 갑니다. 50, 50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못 맞추시면은 이번 판은 전문용어로 아 요즘 일본 어 쓰면 안 되니까 네 그냥 그 처리됩니다. 머릿속에 그거예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6 정답입니다. 네, 야, 제가 이 주제쓰기 나오세요. 네, 대하기 위해서 요 카메라가 잡힐까요? 6 맞죠? 네, 여기 이렇게 적혔어요. 6 여기 네. 위 아래 왜 적었냐면 거꾸로 돌리면 9니까 네, 위 아래까지 적었습니다. 네,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 한 문제 풀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할당받은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네, 40회째를 맞고 있죠. 2021년도 너무 행복한 한 해입니다. 작년에는 못했어요. 아시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에너지 대전 저희가 진행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정말 철저한 방역수칙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면서 이곳 정말 행복한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도 마치고 선물도 맞추는 시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10문제 워밍업으로 푸실 거거든요. 이 워밍업 문제를 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도 받으시는데 잠시 후에
우리 하나큐셀에서 나오셔서 진정한 문제 네 문제를 여러분들께 출제해 드립니다.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만져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11문제? 네, 11문제 정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이것도 맞출 때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시게 돼요. 앞에 11문제 맞추면 뒤에는 꽝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앞에 선물은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에 하나 퀴즈를 준비해 주신 진정한 선물 받으실 분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자리 비우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시작에 앞서서 내가 오늘 꼭 숙박권의 주인공 돼서 네, 위드 코로나 되면 멋지게 여행 한번 가보겠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OX 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손을 드시느냐. 그게 아주 관건입니다. 관건이니까 함께 손 들어주시고 O냐 X냐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탁드리겠는데요. OX 퀴즈는 가급적이면 처음에 좀 맞춰주세요.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택합니까? 그것도 주차측이 논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잘 읽으시고 꼭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일어나신 분. 네, 네 O.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은 뭐죠? O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자,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한다는 연습 경기였습니다. 예, 문제를 먼저 풀었잖아요. 네.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선물 드려야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까지 네, 선물을 드리는 네, 아름다운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자,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OX 퀴즈로 준비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답 알 것 같으면 바로 손 뭐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좋아요. 야, 문제는 읽었어요? 아, 이제 일단은 아, 선 좀 하고 아,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도 늦지 않는다. 아, 좋습니다. 야. 전략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일단 맞춰야 되니까 꼭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정답 하나, 둘, 셋. X 정답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정답을 맞췄을 때 박수 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은 복 받아요. 예, 그리고 복뿐만 아니라 선물도 예, 받아 마땅하니까는요. 제가 집중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에어컨. 네, 처음에 강하게 트는 게 좋을지. 네, 우리 저기 네, 서 계신 분.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자, 갑니다. X다. 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O가 정답이에요. 아. 저희가 이제 이게 오답이 되더라도 답이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냥 네, 말씀을 드렸어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풍으로 희망 온도에 빨리 도달하게 되면은요 전력 소비에 실질적인 열량을 주는 실외기 밖에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욱 더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나오세요. 네, 틀려도 선물을 드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네. 네. 또 좋은 정보 얻으셨으니까 이만한 또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단답형입니다. 이제 OX가 아니고 단답형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단답형으로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틀리게 되면 다음 분에게도 기회가 넘어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나갑니다. 자, 지구 온도를 1.5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고맙습니다. 오늘 뭐 쉽게 저도 돈 벌 수 있겠네요. 문제 다 안 읽어도 되고. 자, 좋습니다. 지금 에너지 하면서 지금 목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선생님이셨나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아니야. 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셨나? 자, 하나 둘 셋. 네네. 하나 둘 셋. 아닌데. 내가도 아, 거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아, 맞네. 아, 여기였네. 에이, 여기서 들렸지, 근데. 아, 선생님, 일단 한번 맞추셨으니까 다른 분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는 거 괜찮으시죠? 아니, 정답을 아세요? 알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정답은, 네, 기회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춰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2050년! 정답은요? 정답입니다. 야, 자, 앞으로 나오시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굉장히 쉬워요. 자, 잠시만요. 문제 주시기 전에 네, 가시죠. 네, 에너지는 안 오시셨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일단 가보죠. 하나, 둘, 셋. 불? 불?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아, 확실해요? 네, 아니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불! 불이에요, 물이에요. 불! 정답입니다. 네!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자, 계속해서 갑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이번에는 사지선 대응 문제 나갑니다. 아,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4번 정답입니다. 나오시죠. 네. 화력. 네, 화력은 아니죠. 저희가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조력 나왔는데 혹시 조력은 좀 생소해 하실 수가 있어. 왜요? 왜? 왜? 아,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세요. 네. 아니, 왜 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조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력은 뭐 시화호처럼 이게 물이 밀물, 썰물.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유, 잘하시네. 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번쩍 드셨구나.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몇 배일까요? 하나, 둘, 셋. 두 배? 아닙니다. 네,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세 배? 아닙니다. 약간 지금 경매장 분위기 나지 않습니까? 자, 두 배, 세 배? 아닙니다. 네, 에너지. 하나, 둘, 셋. 1.5배? 아닙니다. 자, 과연 얼마에 팔릴지. 네, 자, 하나, 둘, 셋. 다섯 배?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배 정답이었습니다. 자, 나오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대학교이시군요. 네. 자, 이제 워밍업 문제 여러분 네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이 네 문제 풀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그 선물들이 잠시 후부터 준비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쉬워요. 아우, 좋아요. 한번 맞췄으니까 그래. 저는 우리 선생님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일단 목소리 점수로 자, 하나, 둘, 셋. 2번 드디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총 4번의 결과 중에 처음으로 점수를 맞추셨고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세 문제는요. 네, 나왔네요. 네. 아시겠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한번 우리 가볼까요? 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탄소 배출권 정답입니다. 네. 이야. 이제. 중요한 문제에서 아주 실력을 발휘하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태양광 모듈의 저가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무슨 제도일까요? 네. 자, 요거 네. 최저 효율제. 자, 일단 킵하고 요거 만약에 맞추시면은 요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추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까지 선물 드립니다. 예, 네, 아름다운 상황이죠? 어머, 저분은 누구신데 왜 선물을 줘? 약간 그런 표정이시긴 한데 그렇게 정했어요. 네,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냥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이념만을 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최저효율제 정답! 야, 둘이 악수 한번 나누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나오시고 네. 자, 요거 받으시고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전달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자, 오늘 이렇게 옆 사람만 잘 만나도 선물을 만날 수 있는 네. 자, 퀴즈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선전 문제 나갑니다. 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저탄소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네, 제도는 네, 누가 제일 먼저 네, 손 오랜만에 들어주셨는데 하얀 장갑을 끼고 계셔가지고 제가 눈이 일로 왔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자, 하나, 둘, 셋. 탄소 발자국 아닙니다. 탄소 발자국 아닙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아리백. 아리백, 아리백은 아닌데. 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탄소 라벨링 제도 정답입니다. 네, 이야. 네. 이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본인 하나 받으시고 좌우측까지 듭니다. 네.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싶으신 거 가지시고 네, 좌우측에는 무엇을 주실지 잘 고민을 하시고 천천히 주셔도 돼요. 행사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다리신 네, 무려 20분 동안 이 한자리에 앉아서 네, 이 행사장에서 그러신 적이 없으셨을 텐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함께 풀었고요. 뭐 아는 문제도 함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몰랐다면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는요. 왜냐하면 이 찾아보는 네, 그런 과정조차도 우리가 또 네, 에너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런 것들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니까는요. 그래도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입으로 네,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이기 때문에 뭐 검색을 하셔서 문제를 맞췄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절대 컨닝 아니니까는요. 그렇게 함께 참여하셔도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함께 퀴즈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괜찮습니다. 네, 함께 또 알고 가면 좋으니까는요. 자, 대신에 검색이 가능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검색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이번 주 저희 함께 또 하나큐셀에서 많은 또 부분들을 함께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늘은 첫째 날은 약간 저희 하나큐셀 데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볼거리 그리고 참여할 거리 그리고 가져갈 거리까지 네, 제공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큐셀의 우리 박원 파트장님 자리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함께 모셔주시죠. 네, 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소개를 좀 네,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 네, 제가 오늘 목욕하고 와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하나그룹에서 태양광 계열사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태양광 셀과 모듈을 많이 만들고 있고 미국 시장이나 독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한 하나큐셀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박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판사님 오늘 문제를 다 읽어주실 예정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다 읽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 다 읽지 그렇죠, 그렇죠.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쉽게 여기까지 지금 네, 진행해 왔는데요. 굉장히 지식이 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참가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선물로 그러면 드리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건 4개 정도 선물이 있고요. 네. 그 20만 원 상당의 프라자 호텔과 뭐 63시티 등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식음 상품권 2장. 네. 그리고 이제 프라자 호텔에서 숙박할 노블리스 클럽으로 숙박하실 수 있는 네, 숙박권 40만 원짜리 상품권 2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하시는 분 꼭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박수 오랜만에 받아보고. 아,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런 네. 박수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63CT와 그리고 또 어디에서 네, 사용하실 제가 드리는 식음 상품권은 뒤에 네.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다 써 있어요. 아, 적혀 있어요? 예, 전국 어디든 하나 그 푸드앤스 그 컬처에 쓸 수 있고요. 네, 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플라자 호텔 세븐스퀘어부터 시작해서 네. 뭐 63CT 파빌리온 뭐 등등등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꼭 단가 높은 데서 사용하십시오. 아, 단가 높은 데서. 선생님 네. 팁도 네. 하나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뭐 순서상 외식 상품권을 먼저 네. 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예.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고요. 문제를 그리고 화면을 보고 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트장님께서 읽어주시는 동안 네. 저는 어떤 분이 손을 가장 열정적으로 드시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문제 어렵죠? 저희 회사에
그 뭘? 역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 여러분 잠시만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순서 정할게요. 네. 어, 틀리시면은요 2번으로 가시는데 2번이 누구시냐면 우리 저기 뒤에 지금 검색하고 계세요. 손을 일단 들어놓고 검색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네 일단은 먼저 기회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제 머릿속에 이렇게 1번, 2번, 3번 됐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큐셀은 올해 2월 9일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가운데 최초로 땡땡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앞장서는 그린 뉴딜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아, 네. 아 에너지 그렇죠. 네, 자 정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외식상품권의 주인공이 될지 뭐 이미 정답을 얘기해가지고요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네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리백 정답입니다. 네. 야 바로 드려요? 아 그래요? 네, 올라오시죠. 야 한 번에 드릴 줄 알았는데 아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까 예, 조력을 설명하실 때 이미 모든 걸 다 느꼈어요. 자 네 뒤에 봐주시고요. 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네 찍히고 아, 네, 저기 예, 여기 봐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바로 주시는 거고. 아, 네,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들고 계시다가 이따 네. 나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반납하시면 됩니다. 네, 저 환경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또 쓰고 또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고요. 어, 손은 이번에는 먼저 드시지 마시고 문제 잘 듣고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꼭 맞추겠소 하는 열정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큐셀과 하나 계열사가 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태양광 인식 개선과 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런칭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태양광 발전 콘텐츠 웹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이렇게 빨리 아실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 갑니다. 나 꼭 맞출 거야. 하나 둘 셋. 야. 저 에너지 이분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번 자리만큼은 목소리가 그런 이분께 기회 드려도 괜찮겠죠? 자 정답 그럼 확인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자 정확하게 외쳐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솔라 유니버시티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네 올라오시죠. 어, 축하드립니다. 야 네 자 우리 네, 여기 한번 봐주시죠. 안쪽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상품권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두 문제 남겨놓고 있고요. 숙박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숙박권은 바로 올라오지 마세요.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맞추신 분 저희가 기억해뒀다가 두 분 한꺼번에 저희가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죠? 이제 두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내가 꼭 주인공 되고 싶다. 화이팅 한번 외치죠.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큐스! 하나, 둘, 셋! 갑니다. 문제 주시죠. 하나 듣고. 네. 하나큐셀은 최근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땡땡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갑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나 좀 꼭 맞출게요! 그, 자 지금 정답을 아시는 분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네, 자 기회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틀리시게 되면은 다른 분께 기회가 더 배가 다 아프세요? 땡겨요? 아 괜찮으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분산 정답입니다. 네, 야 숙박권의 주인공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만큼 여러분 네. 편안하게 핸드폰 잘 들어주시고 지금 검색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판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도 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저희는 네, 충분히 이해드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나키스트들이 자랑하는 퀀텀 기술의 하프셀 기술과 멀티바버스 기술, 와이어링 기술이 더해진 기술을 퀀텀 듀오라고 하는데요. 이 퀀텀 듀오 기술에 땡땡땡 기술을 더한 퀀텀 듀오 G를 적용해 4에서 10%의 효율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셀과 셀 사이의 공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동일 면적의 모듈에서 더 높은 출력을 제공하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하나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에너지로 채운다고. 자, 갑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네, 좋습니다. 자, 네, 네, 기, 네. 자, 우리 1번 드리도록 할게요. 2번 가도록 할게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제로 갭! 아, 좋습니다. 제로 갭 기술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제로 갭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3번 제로 갭. 자, 몇 번 하시겠습니까? 6번이요? 저희가 보기를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습니다. 네? 2번 제로 갭. 자, 우리 선생님 몇 번 제로 갭 가시겠습니까? 1번 가시겠습니까? 네, 세 분 일어나 주시죠. 자, 사실 제로 갭은 다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2분 중에서 정답이 잠시 후 네,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갭 기술은 정확합니다. 제로 갭 기술 맞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번, 그렇죠? 2번, 그리고 1번. 자, 그러면 마지막 숙박관의 주인공 발표하도록. 저도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밑에 보기 보여주시죠. 2번 제로 갭 기술, 2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두 분 네, 잠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시상을 우리 일단에 우리 문제 함께 잘 읽어주셨거든요. 박원파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상은요 하나큐셀 한국산업부장 우리 유재열 전무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도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라와 주시고요. 네, 앞쪽으로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두 분 올라오시죠. 네, 편안한 대로 올라오세요. 무대가 많이 높지 않아서 네, 편안하게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올라오시고 자, 먼저 분산 에너지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박권 사진 찍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 잠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거 안쪽으로 잠시 들어오시죠.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어렵게 맞췄어요. 제로 갭 기술. 네, 마지막으로 맞춰주셨고요. 자, 앞에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가셨나요? 앞에 우리 네, 외식 상품권 받으신 분들 벌써 가셨어요? 네, 벌써 갔어요? 네, 이름 적고 가시라니까 말 되게 안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자리로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거기 여기 올려놔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너무 네, 박수. 아까 선물 하나 받으셨어요? 네, 제가 요거 하나 더 선물 좀 챙겨드릴게요. 네, 요거 하나 받아가시죠. 선생님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그리고 아까 3번 하신 아니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1번 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 1번 가셨어요. 1번. 아,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과 모레도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뒤로 가면 갈수록 선물이 점점 커지니까는요. 함께 해주시고 내일 그리고 모레도 함께 되는 저희 대한민국 에너대전 함께 많이 관심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문 MC 최성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